비교를 안 하려고 했는데 비교를 못하게 되네. 이게 일단 종이 재질이 이건 약간 좀 밖에 돌아다니는 전단지 그 느낌이 좀 납니다. 슬리퍼가 여름에 막 신는 슬리퍼는 물에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위에 이번 주말에는 또 아시죠? 런던 마라톤 하는 재밌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. 루퍼로 선수 출전하고 자, 오늘 약간 여러 가지 택배들이 와서 같이 한번 열어보려고 하고요. 일단 한 두 개 왔어요. 하나는 약간 서울 왔죠. 이제 기념품? 증정품이 왔고요. 그리고 굴러너에서 하나 시켜가지고 굴러너에서 하나 왔는데 뭐부터 볼까요? 굴러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굴러너에서 제가 이번에 산 거는 이번에 이걸 산 거는 어떻게 샀냐면 광고 이런 건 절대 아니고 특이사항이 하나 있는데 특이사항은 지난번에 굴러너 마라톤 윅 실감런 도마 마라톤 전에 실감런을 했었다. 근데 그걸 하니까 15% 쿠폰을 줘가지고 제가 이거를 샀습니다. 이거는 후카의 슬리퍼죠. 후카 슬리퍼. 슬리퍼인데 이름이 리커버리 슬라이드 3 New Aura Recovery Slide 3 라고 하시겠네요. 일단 이거는 사이즈는 US7이고 딱 맞춰서 샀고요. 69,000원인데 쿠폰 그거 아까 써가지고 조금 저렴하게 샀습니다. 여름에 쓸 수도 있겠지만 이제 마라톤 훈련 다 하고 차에 놔두고 신어도 될 것 같고 좋을 것 같습니다. 후카 EVA 폼이 이렇게 쫙 다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편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무게도 굉장히 가볍습니다. 216g인가? 무게도 굉장히 가벼워서 어쨌든 새로 나온 거죠. 작년 10월에 나왔네요. 이게 10월에 만들었고 작년에 나온 건데 올해 여름에 이제 봄, 여름, 가을까지 잘 신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보면 가피 EVA 100% 창 재료 EVA 100% EVA로만 만들어져서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슬리퍼가 여름에 막 신는 슬리퍼는 물에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위에 천이나 물을 잘 머금는 그런 소재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다들 아시죠?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재질을 피하고자 했고 그래서 아디다스는 예전에 신었었는데 그 약간 뚜껑 있잖아요. 그걸 신었는데 그거는 소거하고 다른 거를 보다가 살로몬이랑 요거를 고민을 했었는데 여기 디자인도 그냥 나쁘지 않고 그리고 재질이 다 EVA라서 요거를 구매했는데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서울 마라톤 완주 기념품이 왔습니다. 뭐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는 다들 아시겠죠? 바람막이 완주 기록증 여기 파일에 넣었어요. 약간 구겨져 있는데 많이 구겨져 있네요. 뭐 상관없다만 이 조금 퀄리티가 다르네. JTBC에서는 혹시 어떻게 줬는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져볼까요? 비교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약간 비교를 계속 하게 되네. 이게 일단 종이 재질이 이건 약간 두꺼운 종이 알죠? 그 도화지 같은 느낌. 그런데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우리 밖에 돌아다니는 전단지 그 느낌이 좀 납니다. 뭐 이 재질이 중요하다 이거 절대 아니죠. 근데 약간 비교가 된다. 요거는 약간 편지 봉투 이렇게 쌓아져 왔었어요. 네 어쨌든 간에 기록은 많이 땡겼죠? 좋습니다. 근데 기록 30분 땡겼는데 어쨌든 그렇다. 조금 아쉬운 게 있다. 뭐 이렇게 아쉬운 게 많은지 그렇게 생각도 들 수도 있겠네요. 안 나가셨던 분이 보거나 어쨌든. 그리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? 뭐 이런 거는 없었으니까. 자 이거는 뭐 특별한 부분이 되겠죠. 바람막이 준다. 색깔이 쨍하네요. 저는 이런 색깔 사실 좋아합니다. 여기 뒤에 이렇게 돼 있죠. 피니셔 맞는지 한번 읽어볼까요?
잘 맞네요. 길이는 원래 좀 길게 나오네. 팔이랑 이런 건 잘 맞는 것 같아. 언박싱 오랜만에 기분 좋게 했고, 여름에 신을 거도 샀고, 이제 몸이 더 달리기는 하면 되겠네요. 이번 주 주말에는 또 아시죠? 런던 마라톤 하는 거. 재밌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. 모파라 선수 출전하고.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번 영상에는 좀 더 길고 좀 더 액티브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 개를 준비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.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